식품의 부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식품 검사기관 상당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식품위생 전문 검사기관과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 지도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68개 검사기관의 40%인 27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.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개 식품검사기관 가운데 두 곳은 위반 정도가 무거워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18개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